이건 뜬금포 질문인데. 예. 어, 선생님 무당이 되고 나서 연애 해보셨죠? 해봤죠.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요?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죠. 다르진 않아요. 똑같진 뭐 다르지도 않고 똑같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틀리지. 이게 상대가 상대도 무당이냐? 그럼 일단은 이제 일반인부터 할게요. 일반인은 어때요? 일반인은 이제 내가 무당이라는 걸 알잖아.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. 아 인정을 해줘. 어? 그러니까 아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.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예 알았어요.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한다. 연애 저기서 되게 편해. 그리고 또 물어봐 지들이. 어? 물어보고 그러니까는 어 좀 우리가 이제 점을 보듯이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편하죠. 근데 이해를 못해 우리를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하지만 남자 여자 관계적으로 갈 때는 좀 겁내해. 왜 그러냐? 우리가 막 작두두 타고 막 구름 끓면 막 피 갖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뽀뽀를 하고 어? 잠자리를 막 하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확 온대요. 아 그래요? 어 진짜지. 생각을 해봐. 어?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입에 군웅밥 피밥 막 비빈 거 막 그리고 그거 연상이 되면 되겠어? 안 되지. 그러니까는 일반인하고는 좀 힘들어. 만약에 무당은 무당끼리 만났다. 아 그건 신의 전쟁이 펼쳐지지. 진짜 옛날에 무당들끼리 싸우면요 칼부림 난다 그랬어. 진짜 막 삼지창 날라다니고 대신칼 날라다니고 막 진짜로 그랬대. 그 정도로 이제 칼부림이 났고 사실은 무당끼리 만나면 또 가려야 될 점들이 되게 많아. 지금 피곤하지. 왜? 또 이게 남자가 연차가 높냐 선생이냐 여자가 선생이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를 우리가 입장이라는 건 이해가 빠르지. 아니 우리도 나도 군웅풀 때 막 피밥 막 먹고 막 비비는데 그 사람도 이북무당이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. 서로가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리고 기도 가고 뭐 또 이제 일을 들어가기 전에 몸을 가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깝깝하지. 그리고 결국에는 또 그거야. 어떠한 주제가 딱 왔을 때 내 말이 맞다, 이게 맞다, 저게 맞다 이렇게 좀 신의 이제 분쟁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맨날 싸워야 돼. 그러니까는 혼자 사는 게 좋아. 혼자 사는 게 좋다? 이거 박제됩니다. 아 혼자 사는 게 좋고 진짜로 만나려면 끼리끼리 만나야 돼. 센 사람은 센 사람끼리 만나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끼리 만나면 괜찮아. 근데 이게 어중절하게 비율이 있으면 누구 하나가 끌려가야 되잖아. 끌려가는 거는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서로 잘나서 같이 나가면 괜찮아. 또 서로 못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안주하고 이렇게 가면 괜찮아. 근데 이게 언밸런스 하면은 분명히 문제는 생겨요. 그런 거 같아. 내가 봐도.